이제 그만 진정해. 아무 말도 하지 마. 내가 오늘 애한테 한 짓 생각하면 차마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듣게 했잖아. 내가 그렇게 놀랬는데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. 모태의 심장 박동이 태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. 네 잘못이 아니잖아. 장진구가 이제 다 떠벌리겠지? 한지영이 애 아빠는 박제하다. 걔가 알면 온통 지구가 다 아는 거잖아. 병원에서 강수한 부부한테 정면으로 걸렸던 순간에도 난 자랑스러운 독신모를 표방하면서 박제하라는 이름 세 글자를 정말 굳세게 감췄는데 그런 보람도 없이 말이야. 아이 참, 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하자고.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수세적으로 소심하게 나간 거야. 이 기회에 알릴 거 다 알리고 공격적으로 하자고. 어? 애 아빠 밝히는 게 애한테도 떳떳하지. 안 그래? 뭐? 아니 애 아빠가 아직 정체가 애매모호한데 밝히는 게 능사야? 내가 왜 감추려고 하는지 알아? 장진구 카페 가서 입만 한번 뻥긋하면 채움이 당장 지언니한테 얘기할 거고, 그러면 우리 언니 1초도 안 돼서 전화해서 박재아가 도대체 누구냐 나한테 그렇게 다그칠 거고, 나 뭐라고 해? 아니 뭐라 그러긴, 대중문화평론가. 아 그것도 직업이야. 당대의 조류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논객. 재아 씨 언제 그렇게 분석과 전망을 열심히 했어? 전에 뭐 좀 쓰는 것 같더니 금방 잘렸잖아. 어쨌든 그래도 내가 애 아빠 아니야. 그건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지. 어쨌든 난 재아 씨가 뜬 다음에 당대의 논객으로 자리매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정할 거야.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정말 속물적인 발상을 할 수가 있니? 어? 뱃속에 애가 들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? 그리고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네 몸속에는 옥동녀 내지는 옥동자가 들어있잖니. 진짜로 걱정이 되는 거는 장진구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할 질투에 불타서 진짜 물귀신이 된다고 이렇게 작정을 할 경우 말이야. 어, 맞아, 물귀신. 걔가 원래 물귀신과잖아. 어쩌면 지금까지는 비교도 안 되게 몰상식하게 나올지도 몰라. 가만있어봐, 어떡해요? 어떡하니, 보통 일이 아니다. 야야야, 지원아, 이럴 때일수록 어? 냉정해라,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. 아,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어? 우선 내 말대로 해, 어? 일단 말이지, 학교 출퇴근 시 경호는 내가 맡는다. 그걸로 돼? 아까처럼 나 혼자 있을 때 난입하면? 그럴 때 대비해서 내가 이 가스총 하나 사줄게. 어머, 그거 나 있어. 전에 수지 남자친구 하나 준 거. 그래? 그거 너 쏴봤어? 저 어디구나? 아이 참. 아 그런 거는 그냥 손 뻗으면 딱 잡히는 데다 놔둬야지. 찾았어? 박지하. 어. 떠야 돼. 당대의 농객으로. 알았지? 아유 알았어, 그래 뜰게 또. 아 참.